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국회뿐 아니라 각급 의회에는 이 의원들의 부적절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속에 의회 스스로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임시회가 한창인 충주시 의회 앞 광장. 공무원 100여 명이 모여 소리칩니다. 의장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알려진 지난해 여름부터 징역형이 선고된 최근까지 이런 사퇴 요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과를 받을 때까지 투쟁을 끝내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나서야 할 의회 윤리특위는 회부 대상이 아니라며 꿈쩍도 안 합니다. 의회 규칙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닷새 안에 문제를 공식 제기해야 하는데 의장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 시점은 이미 1년이 훨씬 넘어 요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논란 당시엔 일단 진실을 지켜보자며 시간을 끌다가 번번이 시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5일 이내에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도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위원회 구성이 의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해도 제식구 감싸기로 끝난다는 그런 그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윤리특위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은 당사자인 시의원들. 허울뿐인 내부 징계 규정이 역으로 의회를 보호하는 꼴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